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도내 각 시군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각 시군별로 지원 금액과 기준은 제각각인 상태인데요. 황병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의회 임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자격을 출산일 현재 주민등록자에서 1년 이상 실거주자로 강화했습니다. 양양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모로 강화하여 이장 전입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양양군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출산 장려금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지원 금액과 기준 대상은 시군마다 제각각입니다. 강릉시는 아이 순서에 따라 30, 50, 100만 원을 주고 삼척시는 100, 150, 200만 원을 주는데 2년 뒤에도 거주하면 한 번 더 지급합니다. 동해는 첫째 아는 장려금이 없고 정선은 셋째 아는 12살까지 지급합니다. 일부 시군은 양육비까지 지원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거를 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너무 이제 많이 나가는 걸 좀 지향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약간 좀 고민인데 아무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급 대상에 있어서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있고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 거주자로 한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인구 증가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채 시군마다 출산장려금 인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병춘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춘천 지역 실내 방사선이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의 권고치를 4배 이상이나 초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춘천에서 주로 사용되는 골재에 방사능 성분이 높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인데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간한 자연 방사선 피폭 성분 비율 자료입니다. 전체 피폭 성분 비율 가운데 41%가 라돈 흡입이고 그 다음으로 실내 지각 감마선이 30%를 차지합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자연 방사선 권고치는 시간당 100나노시버트 정도. 그런데 춘천의 한 시민단체가 측정해보니 춘천 지역 건물 내부에서 평균 484나노시버트가 검출됐습니다. 권고치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들은 춘천 지역 건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원료인 골재가 되는 암석에 방사능 물질이 많이 포함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춘천의 한 골재 채취장에서 측정한 방사선 양은 홍천 골재장에서 측정한 양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게 인위적인 문제로 계속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춘천시도 우리들도 이게 그냥 자연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저 혈동리에 있는 골재장이 계속 유통이 되면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감시단은 춘천 골재에 대해 방사선을 정밀 검사하고 신축 건물에 타지역 골재를 사용하도록 춘천시가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량 방사선도 장기간 노출되면 암 유발이 될 수 있다며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공공시설에 관련된 부분들과 어린이집하고 교육시설은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년에 얼마만큼 피폭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총량이 나와야 합니다. 춘천시는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방사선량 권고수치 적용 기준과 골재에 대한 방사선 측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실내 방사선 피폭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라 신규 석탄 발전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는 횡성 지역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면서 지역의 반발도 거셉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한전은 송전 철탑 추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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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 백지화된 신한울 3, 4호기에 이어 강릉과 삼척에 추진되고 있는 석탄 발전소 건설도 취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횡성 송전탑 반대 대책위와 전국 시민환경단체는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정 지역인 동해안에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한전이 교류 전력을 직류로 바꿔 전자파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안전성에서 여전히 문제가 제기돼 왔고 석탄 화력 발전이 취소되면 사회적 갈등과 주민 피해를 일으키는 추가 송전탑 건설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탈석탄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경기 지역도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 쓰겠다는 전력 자립을 선언한 상태로 초고압 장거리가 아닌 지역 생산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횡성에 또다시 초고압 송전탑이 설치되는 데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18년 전 76만 5천 볼트 송전탑 85기가 설치된 횡성 주민들은 재산권과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3천억이라는 피해를 주고 갔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이런 방법 안 없고 지금 가는 거 보상을 잘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동해안 발전량에 비해 선로 수송 용량과 고장 시 우회 선로가 지금도 부족하다며 신규 송전 선로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다입니다. 지난 1월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원주 중앙시장이 복구 방안을 정하지 못해 3개월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주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없는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 까맣게 그을린 간판과 앙상하게 남은 뼈대를 가리기 위한 파란 천막이 쳐졌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위험 구조물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세워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주변에서는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안 좋죠. 진짜 볼 때마다 안 좋지. 빨리 이제 얼른 빨리 지어서 어떻게 하든 해야지. 상인들 그냥 너무나 진짜 안 됐어.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옥상 임시점포도 지금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화재가 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중앙시장 나동의 복구 방향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구조 보강과 재축, 중앙시장 전면 재건축 등을 놓고 상가마다 뜻이 다르고 건물주 개개인의 의견을 모두 모을 정당성 있는 기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앙시장 번영회가 나서 나동 건물주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84명 중 가장 많은 41명이 중앙시장 전체 재건축을 원한다고 응답했지만 건물주 10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나동만 기존 건물을 그대로 다시 짓는 재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축은 언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다는 가시적인 게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4개동을 다 같이 가는 거는 묘연하다는 얘기예요. 원주시와 중앙시장 번영회는 조만간 중앙시장 전체 4개동 상인들이 전부 참여하는 간담회를 다시 한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춘천시가 옛 캠프 페이지 주변에 걷고 싶고 찾고 싶은 아름다운 길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보행자들을 위해 인도를 넓히고 일부 길은 옥으로 포장해 관광 자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역에서 옛 캠프 페이지, 중앙로 로터리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춘천시는 이 900m 구간을 아름다운 길로 만들 계획입니다. 춘천역에서 옛 캠프페이지 정문까지 500m 구간엔 인도를 최대 19.5m로 넓히고 가로수 터널을 조성합니다. 또 일부 길을 옥으로 포장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걷고 싶은 길로 만들 예정입니다. 옛 캠프페이지 정문에서 중앙로 교차로까지 400m 도로는 4차로를 2차로로 줄이고 도로 가운데 폭 10m를 보행로로 만듭니다. 그 길을 따라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도 낼 계획입니다. 자동차만이 독점해온 길을 사람과 자연, 자전거와 문화가 함께하는 공유의 길로 전환하겠습니다. 옛 금화동사무소에서 소양 2교까지 2.3km 도로도 보행자 중심 도로가 되도록 인도폭을 18m까지 넓힙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예산입니다. 모든 길을 조성하는데 2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지 못하면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차로를 줄이면 교통 혼잡도 예상됩니다. 춘천시는 아직까지 계획에 불과한 곳도 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동해 망상 캠핑장의 피해목 제거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캠핑장을 정상화할 계획인데 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복구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캠핑장에서 피해목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50년 자란 아까운 해송 등 모두 4,600그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변 관광지에 경관을 해치고 불에 탄 냄새까지 풍겨 신속하게 벌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전에 모두 정리할 계획입니다. 굵은 피해목은 목재회사에 판매하고 잔가지는 파쇄해 퇴비 등으로 활용합니다. 불길이 약하게 스친 나무는 살리기 위해 영양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조림 계획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불에 타 다시 짓는 숙박시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건축 설계가 나오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관광지인 만큼 묘목이 아닌 큰 나무를 심는다는 방침만 세워둔 상태입니다. 건축물 철거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마치고 철거 부지는 임시 야영장으로 활용합니다. 건축과 조경 등 본격 복구는 연말에 시작해 내년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캠핑 휴식 문화를 보급시킨 성지입니다. 앞으로 복구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쉼표가 있는 삶, 국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망상 오토캠핑장을 복구하는 데는 34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동해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인 산불은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재정 부담이 너무 커 중앙정부에 대폭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춘천시 지하도 상가관리 운영조례안이 춘천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춘천시가 관리권을 넘겨받은 지하상가 점포 350여 개에 대해 일반 입찰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존 상인들은 재산 피해와 기득권을 주장하며 조례안에 수의계약 조항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춘천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춘천시의 기존 상인들의 보호 방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강제성은 없어 일부 상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65살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4,000호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홍천군 북방면 하와계리,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등 세 곳에 340호를 신청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5곳, 560호, 그리고 효도아파트 2곳, 200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섭니다. 모두 43억 원을 투자해 농어촌 희망택시를 지난해 183개 마을에서 올해는 300개 마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형 버스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공공형 버스는 기존 노선버스 일부 운행 감축 등에 대비한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올해 128억 원을 투자해 내년에 시작하는 태백시를 제외한 17개 시군 364개 마을에 중소형 마을버스 85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가 하이원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 대상은 2013년 선발된 하이원 교육생 60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청탁이나 점수 조작 등 채용 비리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는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선발한 518명의 교육생 가운데 채용 비리 혐의가 확인된 239명의 채용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온 뒤 오전에 그치겠으며 영서 지역은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가 16도에서 19도, 영서 지역은 22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오는 토요일 강화에서 고성까지 DMZ 평화 손잡기 행사가 개최됩니다. DMZ 평화 인간띠 운동본부는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강화에서 고성까지 평화지역 500km를 잇는 DMZ 평화 손잡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 손잡기 행사에 앞서 4월 27일 정오에는 치열한 격전지 중 한 곳인 펀치볼 전투전적비 앞에서 추모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춘천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강원도 내 유일한 현장인권상담센터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인권상담센터가 설치된 지난달 18일 이후 한 달 동안 상담 건수는 모두 11건으로 하루에 한 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 인권상담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이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설치해 민원인이나 사건 관계인, 범죄 피해자 등 누구나 법률과 인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서울 춘천 고속도로 지정체 해소와 수도권과 강원 중심권을 연결하는 대체 고속교통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경춘국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 교통망 연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경춘국도 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당성 검증 용역을 또 기획재정부와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와 연결하는 당림 용산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춘천 중도에서 서면 방동리 연결도로 그리고 춘천 서면 레고랜드를 연결한 교량을 새롭게 건설할 계획입니다. 올해 15만 마리의 어린 명태가 바다에 방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는 고성 앞바다에서 잡힌 어미 명태로부터 인공수정을 통해 키운 2세대 명태가 최근 3천만 개의 알을 자연적으로 낳아 올해 말까지 어린 명태 15만 마리를 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는 지난 2015년 명태 양식에 성공해 지금까지 12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폐쇄 위기에 내몰렸던 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가 존치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어제 오전 열린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기업들이 수출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타 시도까지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한 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는 작년 말 수출입은행이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폐쇄 방침을 발표하면서 존치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강릉시 의원들의 해외연수 심의기구 위원장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강릉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지난 15일 운영위원회에서 공무 국외활동심사위원장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국외활동 준수사항 명시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정선 아리랑제가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제44회 정선 아리랑제는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와 아라리 길놀이 등 모두 11개 부문, 61개 종목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남북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고 정선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한 축제로 치르기 위해 다음 달 중에 공연과 체험, 전시 프로그램을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지적 제조사 사업의 측량 기술 분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은 올해 지적 제조사 사업 지구인 중동면 이목지구 1035필지에 드론을 투입해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하고 이후 기존 지적도와 겹쳐서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측량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드론이 활용되면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의 현지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줄고 빠른 토지 이용 현황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 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더불어 학교 3곳, 더불어 학급 29곳, 그리고 더불어 공간 프로젝트 학교 4곳 등을 선정해 다음 달부터 민주시민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학교와 더불어 학급은 민주시민 교육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거나 현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또 더불어 공간 프로젝트는 교내 공간 설계와 변화 시 학생들의 의견을 토론을 통해 공론화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하던 복숭아 꽂는 속기 작업을 분무건으로 물줄기를 쌓아 꽃눈을 떨어뜨리면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팀은 직분사 분무건을 개발해 초당 8회 정도 꽃눈에 직접 물줄기를 쏘아 꽃눈을 떨어뜨리면서 노동력을 70%가량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조기 꽃눈 속기에 따라 대과 생산율이 평균 24% 이상 증가해 농가가 체감하는 소득 향상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화천 지역 복숭아 식재 16농가에 직분사 분무건을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철원 지역 비무장지대인 화살머리 고지에서 조선시대 도자기 조각과 현무암 석축 등 문화재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16일부터 4일 동안 화살머리 고지 일대를 조사한 결과 태봉국 철원성 방어시설로 알려진 중어성으로 추정되는 현무암 석축을 확인하고 조선시대 도자기 조각 일부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철원 지역 비무장지대 일대 다양한 문화재 분포 가능성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협의해 문화재 분포 조사를 확대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천 신촌정보통신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 사업이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국어 수업의 일환으로 회색인간의 김동식 작가와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신촌정보통신학교에 국어와 사회교사를 파견해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은 다음 달 13일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임산부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에서는
모유 수유와 태교 강좌 등 출산과 태교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며 애착 인형과 기저귀 가장 가방 만들기를 비롯해 인문학 강좌 등이 열려 안심 출산을 돕게 될 예정입니다. 오는 25일부터 만 6살 미만의 모든 아동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또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각각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만 6살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또 만 65살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20%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 원을 수령합니다. 또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는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강원농협 농산물 직거래장터인 모교장터가 오는 25일 오전 11시 농협 강원지역본부 정문에서 개장식을 갖고 올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강원농협이 해마다 운영하고 있는 모교장터는 지역의 우수 농산물이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쌀 기획 판매 행사로 4kg 이상 구매 고객에게 쌀 1kg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